뭐야. 브이에이 소주잔, 율장의 소주잔. 이거 뭐야? 이건 저의 성 도금 24K 도금 술집죠. 율장의 선물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브라질입니다. 오늘은 항상 궁금하더라고. 사실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좀 그랬어. 그랬지. 우리가 뭐 하이볼 뭐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실히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잭 다니엘 허니는 뭐 너가 우연히 그냥 개인적으로 산 거지? 어. 요거 아메리카 허니는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갑자기 행사가로 2만 중반대 팔아가지고 오 뭐야 싸다 하고 바로 샀고, 요거는 항상 트레이더스에서 보였었지만 얘네들을 다 구하고 비교할 생각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, 요번에 비교 한번 하자 해서 샀던 허니가 다 똑같은 그냥 리큐르 허니라고 생각했는데 달라. 그래서 요번에 객관적으로, 아니 주관적으로 한번 다시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. 허니 3대장 중에 잭 다니엘스 허니 가장 늦게 출시했어. 2011년도에 출시가 됐고 도수는 35도, 그리고 가격은 데일리샷 기준 제일 지금 저렴한 게 36,000원. 700ml야 얘는. 근데 뭐 일반 마트에서는 4만 초중반대에 줘야 돼. 가격이 꽤 나갑니다. 꽤 나가는 잭다니엘이. 아메리칸 허니는 2006년에 출시가 됐어.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, 그리고 도수는 35.5도, 그리고 750ml 기준 지금 데일리샷에서 가장 싼 게 29,000원. 트레이더스에서 3만원 중반? 중후반 뭐 이랬나? 근데 지금 데일리샷에서는 29,000원. 에반 윌리엄스 허니는 2009년에 출시가 됐고 도수는 32.5도, 750ml 기준 데일리샷 25,000원. 우리가 트레이더스 1리터로 3만 초반 3만 1900원 뭐 2000원인가 그랬지. 이 리큐르의 이 허니 시장을 먼저 독점을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잭 다니엘이랑 에반 윌리엄스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경쟁으로 나온 거죠. 벌꿀 함량만 얘기해 줄게. 벌꿀 함량이 여기 표기된 대로 얘는 1.99%, 천연 벌꿀 향이 얘는 1.4%가 들어갔어. 얘는 0.02% 천연 벌꿀이 들어갔대. 저는 얘는 천연 향유인데 천연 향유로 들어간데 그게 2.1%. 스펙이 좀 킹받네. 스펙이 제일, 아니 얘네 잭 다니엘이 제일 비싼데 왜 그럴까? 제일 비싼데 좀 50ml씩 해서 우리 10ml 나눠 먹고 나머지 30ml는 저기 하이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색깔은 색깔은 미세하게 에반이 살짝. 그러면 제일 적은 도수였던 32도짜리가 에반. 아 32.5도가 에반이니까 에반 한번 드셔보시죠. 맛이 괜찮은데? 약간 아카시아 꿀 같은. 오케이, 일단 아카시아 꿀 같은.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 먼저 먹어주시죠. 얘는 확실히 오렌지야. 확실히 오렌지 섞은 꿀. 오렌지 오일이 가미된 꿀 뭐 이런. 얘는 도수가 가장 높네요. 35.5도. 내가 딱 느꼈을 때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진한 타격감 같은 게 있어. 있고 오렌지 얘는 약간 좀 더 꽃향이라면 꽃향. 얘는 약간 과일 오렌지 그런 계열. 오케이. 잭 다니엘스 허니. 잭 다니엘 35도입니다. 향에서는 그냥 캐러멜 향이나 꿀 향이 아니라 그냥 딱 캐러멜 같아. 얘는 좀 씁쓸하다. 씁쓸해. 그리고 씁쓸하면 약간 약향 같은 느낌? 단맛인데 시럽향. 그게 기분 좋은 단맛은 아니야. 약간 씁쓸한 시럽 향이 좀 나면서 애매하네. 그래, 시럽. 감기. 감기 시럽 향. 그 있잖아. 이거 두 개는 약간 꽃스럽고 오렌지스러운 약간 달달한 향인데 얘는 좀 얼음을 다 했고요. 바로 구워버리시고 에반 윌리엄스 허니. 특별한 위스키의 맛보다는 약간 꿀향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꿀물, 시원한 꿀물 타먹는 느낌. 근데 얘는 단꿀인데 조화가 뭐 이렇게 나는 썩 잘 모르겠어. 그냥 차라리 오히려 토닉워터랑 오히려 더 달게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달게. 지금 약간 잘 섞인 건지 모르겠는데 맛이. 그다음에 잭 다니엘스 허니 35도. 향 확실히 얘가 카라멜이야. 땅콩 캐러멜 약간의 느끼함이 있어. 프레쉬하지 않아. 일단은 아메리칸 허니. 아메리칸 허니 와이터키. 아메리칸 허니가 제일 맛있어.
아니 티가 많이 난다. 티가 많이 나. 아, 이게 뭐 이거는 무조건이다. 무조건이야. 뭐 이렇게 차이가 명확해. 네, 명확해. 맞아. 생각보다 니트로 먹었을 때는 에반 윌리엄스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확실히 그냥 탄산수보다는 다른 조금 더 단 뭔 것들을 좀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얘는 아 이게 뭔 뭐 굳이 뭐 얘는 좀 칵테일용으로 뭐 좀 다 이것도 좀 아 모르겠어요. 근데 왜 얘기 잭 다니엘스 허니한테 열광이 그 좀 핫했는지 난 이유를 못 찾겠어. 근데 아메리카노니 얘는 이런 느낌이죠. 탄산수만 섞으면 된다. 아무것도 안 섞어도 된다. 뭐 이런 느낌. 맞아. 자기 나름대로 그냥 오렌지나 이런 향과 달달한 꿀향이나 이런 게 잘 섞여서 올라오니까 딱 먹었을 때 기분이 확 좋아. 좋아지네. 프레쉬가 딱 프레쉬함이 딱 있어. 아 좀 승부가 좀 명확해서 좀 싱거워. 싱겁네. 지금 포지션이 중간 정도 포지션이잖아. 중간이지. 중간 잭 다니엘이 좀 제일 좀 고가 좀 포지션이고 비싸고. 에바는 이제 싸게 먹으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이것저것 섞어서 잘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메리칸 허니 와일드터키 사드시면 될 것 같은데. 이걸로 그냥 지금까지 하나 드렸습니다. 와일드터키 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합니다. 맞아. 아니 뭐 우리 광고 받은 것도 아니고. 의심이 들었잖아 우리 자신에게. 그래서 에이 괜히 빨아주지 말고 좀 다른 유명한 것들 비교해보자라고 먹었더니 차이가 나는 확실하게 나네. 누가 먹어도 얘가 제일 맛있는데 할 거야. 나는 내가 만약에 빨을 하게 되면 난 다른 왼쪽 갖다 오른쪽 거나 갖다 놓고 와일드터키 그냥 허니 갖다 놓고 이걸로 팔 것 같아. 여기 있다. 열어봐도 돼? 지금 당장 열어봐도 아닌데 응 어? 가는 지를 하다만다 해가지고 아 진심으로? 아 진심이지 공방을 하다만 아니 그런 디테일이 있다고? 뭐야 내가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안경집 같은데? 오! 오! 야 대박 이름을 새겼습니다. 야 열어보면 나오겠다. 미쳤다. 오, 야, 야. 야 이거 가죽 예쁘다.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. 빈티지하잖아. 와 너무 좋아해. 고맙습니다. 아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. 키워주세요. 그럼 돈 내는 거예요? 귀엽고 깜찍하게.